35번 민재원 선수입니다. 지난해 4월 한 피트니스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민재원 씨. 멋진 복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이분의 정체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민재원 씨의 직업은 15년 차 약사였습니다. 출산을 3번 하느라 중간에 좀 쉬고 또 일하고 제가 건강을 실제로 실천을 하는 약사로 건강에 대해서 알리고 업무 중에도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그녀의 건강 비법. 이 동작은 특히 장을 자극해 배변 활동을 돕는다고요. 약국 아니더라도 좁은 곳에서 일부러 운동해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멋진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재원 씨.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 체중이 늘어나면서 생긴 허리 통증 탓도 있었습니다. 52kg였는데 체중계에 올라가고 나서 진짜 놀랐어요. 66kg. 어렴풋이 알았던 이런 건강 상식만 있었지 좀 잘못된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력 강화를 위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16까지 최대로 뒀거든요. 평소에 이제 평지보다는 조금 더 체중을 감소하는데 체지방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되는데 운동을 통해 체중 감량은 물론 허리 통증도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녀만의 운동 노하우가 있다고 하죠.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세요. 성격이 변했을 때 나의 모습이 상상이 안 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시면 변화되고요. 네, 변화된 것을 맛본 이상 더 이상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전의 삶. 자,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점프를 약간 해야 유산소 운동도 돼. 요렇게. 이 열정. 네, 자주 봤어요. 자주 봤어요. 아, 자주 봤어요. 그럼 이상한 거 시킨다. 목도리 보완을 아니야. 시킨다. 이런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되게 막 약 같은 거, 비타민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챙겨주세요. 자세 똑바로 하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특히 식습관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 비만 서적을 원서로 공부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의 추천 요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이 껍질에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존재를 해요. 그녀가 추천하는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를 곁들인 요리. 장을 아주 튼튼하게. 지금 뿌리시는 건 뭐예요? 아, 얘는요. 낙산균이에요. 유익균의 한 종류인 낙산균. 낙산균이 만들어내는 낙산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합니다. 지방 태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또 장 면역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특별히 이제 먹는 거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지방 식을 한 쥐는 체중이 증가한 반면 낙산균을 같이 섭취한 쥐는 체중 증가가 없었습니다. 낙산균에 대한 연구는 해외 전문가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Some firmicutes were actually associated with obesity. So it was actually believed that having a lot of firmicutes in your gut may be a problem and may lead to obesity, to too much weight gain. 화학적 코팅 없이 대장에 살아서 갈 수 없는 유산균. 하지만 낙산균은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어 대장까지 살아서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장에 살고 있는 비만의 요인인 유해균, 퍼미큐티스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Some bacteria in our digestive tract actually make butyrate or butyric acid maintain harmony in our gut and helping keep our gut lining in a healthy state and helping actually even to regulate our immune system.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 시 늘어나는 낙산균. 민재원 씨는 늘 가족들과 건강식을 즐긴다고요. 낙산균 먹고 싶어?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하하하 이렇게 웃잖아요. 예. 그럼 뇌가 행복한 줄 안대요. 깔깔깔깔 웃으면 그날은 정말 행복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는 거 열심히, 열정적으로, 에너지 있게 파이팅!